원달러 환율은 9월 14일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139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합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그 자체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시차를 두고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평가절하하면 해당 국가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 영향에 따른 무역수지의 변화가 J자 모양과 비슷해서 J커브 효과라 부릅니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개선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수출입 물량 조정 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입 물량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출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에 맞춰 물량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J커브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DB금융투자의 리서치 보고서에 의하면 환율은 코스피 지수의 18개월 선행하였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수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는 환율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시키는 가격은 실질환율입니다. 실질환율은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의 상대가격을 나타내므로 순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실질환율이 절상되면 미국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비싸져 미국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인기가 하락하죠. 따라서 미국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순수출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달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달러의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상품이 더 비싸지므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따라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외국 제품의 가격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해질 뿐 아니라 외국 자산도 덜 비싸집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산의 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 투자자는 궁극적으로 외국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다시 달러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인들은 일본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의 배당은 엔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로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달러 금액이 줄어들죠. 여러분은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자본의 국제 이동과 어떻게 연결되며 국민저축이 국내 투자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일 때는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며 무역수지가 적자일 때는 자본 유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